지금 영혼을 끌어다 투자하는 것을 영끌이라 합니다. 30대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어른들은 부동산에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바른 현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전역이 불황으로 있는 이때에 사회가 바르게 자리 잡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고 바른 사회 현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나 무슨 소리 한다고?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나 무슨 뭐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사는 사람 돈 나중에 다 내놔야 됩니다. 주식을 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어진 경비가 있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내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주식이에요. 이 내 자신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 질량으로 사느냐가 내한테 돈 들어올 거는 엄청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 그냥 돈 일어나기를 바라면 조금이시면 니를 갖추지 않고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이 사회가 니가 어떻게 살래요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니가 절대 잘 살지 않아요. 실력 없이 돈을 이만큼 가지면 온 만큼 가질 때까지는 놔두는데 언제 시험 쳐야 돼요? 그 돈을 네가 쓸 수 있는지. 이래갖고 누구 하나 딱 보내니까 당해가지고 뺏겨봅니다. 사기꾼. 그래.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안 그러면 사기꾼이 안 오면 누가 이상한 이렇게 활동 속에서 내 자식이 다쳐요. 그럼 거기 또 돈이 나가버리. 실력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항상 시험 칠 때 다 걷어갑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시험을 칠 필요가 없어져요. 왜? 내한테 어떤 환경에 바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없어져요. 더 좋은 일이 생기지. 그렇게? 주식에 투자가 돈 많이 벌었다? 그 부자 된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과거에, 그죠? 과거에 주식 투자해갖고 돈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이 돈이 사회에 기업인들이 썼든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활용을 해요. 그게 이바지할 때는 주식을 해갖고 굉장히 수입을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사회 이바지하는 생각으로 이 주식을 하면은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내가 이렇게 사면서 돈을 맡기면 그걸 잘 쓰게 해준 거잖아요.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안 망하게 했고 잘 되게 해줬어요. 지금은 주식을 이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돈을 내가 빼먹으려고 지금 주식을 해. 국민들 호주머니는 내가 내한테 옮기려고 좀 그거 놔두면 어떠냐. 주식은 지금은 비대칭으로 춤춥니다. 니한테 온 것 같지만 이 오면 욕심을 나요.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죠. 요만큼 니는 욕심을 낳게 돼 있어. 그러면 또 투자하게 돼 있어. 그럼 더 와. 큰 욕심 가져. 왜? 생각의 질량이 모자라니까 단순해져. 그래서 이게 오 그럴 때는 이거 한탕 튀기면 이만큼 클 게 분명히 내한테 와요. 이어갖고 없어져.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욕심을 내면서 하면은 정확하게 다 뺏어간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너 잘 되게끔 하늘이 절대 안 해준다. 만일에 주식을 하려면 주식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라. 절대 망하게 안 한다. 네가 부동산을 하려면 부동산 하면서 사람을 만날지니 거기서 네 공부를 하는데 열중하면 절대 부동산으로 너 망하게 안 한다. 너희들은 공부를 시키려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너 돈 많이 주려고 어떤 환경을 안 만들어줍니다.
잔재적 부리지 마라. 우리는 홍의 인간들입니다. 해도 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좋다고 웃다가 인상 써갖고 내한테 올 때 돈 빌려달라고 올 때를 쳐다봐라. 주식을 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노름꾼이 돼요. 주식도 노름하는 거예요. 지금 배팅하는 거라고. 어디 다른 데 돈을 빌려서 배팅을 해. 이 사람이 안 망한다고? 하늘이 용서 안 하면. 이거 배팅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지금 노름꾼이 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한 몫을 지금 한 거예요.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갖추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아이들이 돼야 돼. 그러면 주식에 투자 안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억수같이 와요. 이래서 잘 사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투자해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내 자신을 갖추는 데 투자하고, 이것은 하늘이 절대로 너를 무시하지 않고 하늘은 너를 위해서 이끌어준다. 조금이라도 갖춰. 이 나라가 젊은이를 도와주려면 젊은이들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런 걸 같이 연구해서 그런 걸 갖추고자 한다면 뒷바라지를 해줘. 나라가 이 아이는 인재가 되고 이 나라의 큰 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젊은이한테 돈 주고 무슨 간에 이렇게 잘 빌려고 하지 마라. 그 아들 죽이면 야들이 너희들한테 계랄 던집니다. 안 맞아봤냐? 우리 젊은이들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는 이 자체도 우리는 뭔가 잘못 보고 있으면 이것이 큰 시련이 온다는 거죠. 주식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주식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힘들지 않아요. 부동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 대하라는 거죠. 땅 한 평도 니끼 없어. 우리 거지. 니꺼인 것 같지만 니가 이게 요거 이름만 니 앞으로 해놨지 니가 관리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이 사회 거고 이 나라 거. 이걸 니가 죽음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걸 잘 쓰는 자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은 이 땅을 잘 쓰는 자한테 이 땅이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힘이 드는 세상이에요. 천지도 모르고 땅 욕심 내는데 그 욕심 때문에 네가 죽어 이제 땅에 맞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노력 없이 일어난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하나씩 배워서 내 자리에서 바르게 가는 길을 찾아서 바르게 가는 자는 절대 어려운 길 안 열어줘. 조금 우리 어른들이 쳐다보면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아는 짓만 하세요. 아는 짓. 예? 아, 우리도 요새 뭐 주식 말싸 많이 오르네. 우리도 따라했다. 너 거 따라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싹 내려갑니다. 하지 마세요. 예? 아,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걸로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공부하고 갖추면서 주의하고 잘 지내면 되지.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옵니다. 이해되죠? 네.